일단 탁 해가지고 침을 발라줘야지 미끄러워서 쑥 들어갑니다. 구멍을 뚫어줍니다. 물이 나오는 구멍이 저는 위를 향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솔잎 농원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고추를 땅에 때려 박는 날입니다. 자, 종식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고추를 딱 이제 이렇게 어? 야, 고추 두둑이 한 1m도 넘고요. 어마어마한데 고추를 심기 전에 이제 관수,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요. 물 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앉아봐 이제. 자, 이 비닐 속에 점적 테이프를 두 개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은 이유는요. 자, 이게 고추가 심고 나서 이제 물이 많이 필요를 할 때가 있어요. 필요를 할 때가 있고 또 고추를 키우다 보면 분명히 한두 번쯤은 비가 안 와서 가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적 테이프를 통해서 물하고 영양분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야, 진짜 물 먹어야 될 때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얘는 진짜 뭐 여보 노랗게 되는 거, 고추도 안 자라고 어 칼슘 부족되고 비실비실 했는데 여기는 점적 테이프를 통해서 관수를 해준 밭이 있잖아요. 거기는 또 차이가 확 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관수는 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수를 하는데요, 필요한 거는 여기 물통. 이제 물통도 뭐 크게 쓰는 분들은 뭐 5000리터, 3000리터, 뭐 만리터 쓰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뭐 주말농장이나 뭐 텃밭 하시는 분들은 600ml, 700ml, 800ml, 뭐 1000ml 안짝으로다가 1000리터 안짝으로다가 작은 물통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 일단 여기 한번 보여드려봐. 자, 이게 뭐냐면은, 아, 저희가 영상을 찍으려고 다시 설치했던 거를 분해를 했고요. 자, 요게 보면은 탱크 소켓입니다. 탱크 소켓. 내가 갖다 줬는데 어디다? 자, 이게 탱크 소켓입니다. 탱크 소켓. 자,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고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통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자, 요게 요걸로 뭐 홀쏘나 그런 걸로 해도 되긴 되는데 요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구멍을 뭐 크기에 맞춰서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 늘렸다 줄였다 구멍 크기가 조절이 되는 커터입니다. 이름이 서클 커터. 자, 서클 커터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서클 커터를 가지고 이 탱크 소켓에 만약에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은요, 구멍을 어디에 맞춰서 뚫으냐면 얘보다 커지면 안 돼요. 약간 넓은 것도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은 얘랑 딱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드릴촉 같은 데다가 딱 끼워주고요. 자, 요게 거의 중간이다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자, 요거를 반지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요. 요거 삐죽한 걸 반쪽에 맞추고 얘를 갖다 조절을 해서 조여줍니다. 자, 조인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크기로 구멍이 뚫리겠죠. 구멍을 뚫기 전에 이제 보시면은 저는 약간 너무 높게 했어요. 너무 또 구멍을 또 낮게 뚫으면은 또 뭐가 안 좋냐면은 나중에 물을 계속 사용하고 뭐에다 보면은 나중에 찌꺼기가 끼고 먼지가 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구멍을 너무 낮게 뚫으면은 막 찌꺼기 같은 게 빨려 들어가서 여과기도 막히고 점적 테이프도 막히고 왔기 때문에 약간 통 한 요 정도에다가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구멍이 만약에 뻥 뚫렸다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저기 통 속으로 들어가서 속에서 안쪽으로 쫙 빼줍니다. 빼준 상태에서 이 너트를 갖다가 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조여주고요. 그리고 관수를 하는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 틀린데 밸브가 달려있어요. 여기 밸브가 달린 걸 갖다가 여기다 연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밸브가 없고 그냥 만약에 밸브가 없지 이렇게 직접 연결했어요. 연결했을 때 뭐가 안 좋냐면은 나중에 여과기 청소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물을 참고 여과기를 빼야 되는데
만약에 물이 여기 차 있는 상태에서 밸브가 없어요. 그러면 여과기를 열면은 물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여과기 청소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밸브를 하나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테프론을 갖다가 감으면 좋은데 지금 테프론이 없어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터입니다. 모터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모터를 통해서 물을 주는 게 그냥 모로수처럼 구멍이 넓다, 그러면 여과기를 해줄 필요가 없겠지만, 점적 테이프나 점적 호스나 뭐 스프링클러나 뭐 스틱이나 뭐 그런 게 이제 부수적으로 다 구멍이 조그만 걸 갖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과기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밸브가 어머, 아, 꼭 손 들어갔어. 아, 대각으로. 그러니까 잘 놔야지. 자, 넣는 방법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회사마다 몇 개 틀려요. 여기 좀 이따가 틀린 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요. 자, 일단 캡을 넣고요. 여기가 꽃갈꽁처럼 돼 있습니다. 꽃갈꽁처럼.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납작한 부분을 갖다가 위로 오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납작한 부분이 또 서로 맞닿게 해주고, 나중에 고무를 끼워줍니다. 고무. 자, 고무를 여기 위에다가 끼워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속에다 놓고 그냥 막 쓰시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100% 세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순서에 맞춰서 꼭, 거기서 잘 보여?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얘가 와야 되는데. 어? 더 와야지. 좀 더. 아, 저 봐봐. 쳐박힐라면. 이럴 때는요, 이 고무를 갖다가 거의 끝쪽에다 맞춰놓고요. 까만 거랑 하얀 걸 갖다 이렇게 밀어줍니다. 밑에 떴어. 뭐? 여기 떴어. 자, 맞춰준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 구멍을 쑥! 아이씨. 바보. 그러면 그 앞에 끼운 것만 밀리지. 그냥 통을 앞으로 당겨. 그래야 되겠다. 자, 다시요. 이렇게 딱 고무, 플라스틱, 그 다음에 꽃가처럼 된걸 갖다 이렇게 순서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통을 당겨. 일단 툭 해가지고 침을 발라줘야지 미끄러워서 쑥 들어갑니다. 그냥은 뻑뻑 해가지고 막 그냥 침을 발라가지고 미끄럽게 아주 한 다음에 발라대네. 여기다가 쑥 통을 땡지. 자, 쑥 해가지고요. 모터가 밀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잘 안 보인다. 자, 최대한 쑥 집어둔 상태에서 얘를 그냥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한, 지금 한 거는 25mm인데, 25mm나 뭐 30mm나 그런 거는요, 그냥 파이프렌치나 그런 걸로 안 하고 손으로다가 이렇게 어지간히만 쪼여도 물이 새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물통을 통해서 양수기로 통으로 들어갔고요. 쭉 올라옵니다. 자, 이 여과기 방법은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온 쪽으로다가 이렇게 물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으로 뚝 들어가서 찌꺼기가 걸러지고 다시 이리로 나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위에 또 밸브를 또 한 개 또 달아줬어요. 메인 밸브. 자, 그리고 여기는 기역자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엘보를 통해서 기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요거는 밭 구조에 따라 또 틀리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점적이 아니라 25mm 관이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다 전족 테이프를 연결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아까 한번 분해를 했다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요, 이름이 뭐냐면 쉐들입니다, 쉐들. 쉐들이고요. 여기 보면 고무가 하나 있습니다, 고무. 자, 고무를 반드시 여기다가 끼워줘야 이제 나중에 물이 새지가 않고요. 자, 이렇게 맞춰서 끼워줍니다. 자, 끼워주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연질 호스입니다. 연질 호스.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 갖고 물을 주는 거는 점적 호스. 그리고 그냥 구멍이 안 뚫려 있고 민자로다가 그냥 쫙 그냥 일반 물 호스처럼 돼 있는 거는 13mm 연질 호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질 호스를 통해서 여기 라인 밸브가 있고요. 이게 라인 밸브에 점적 테이프를 연결을 하는 곳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연결을 했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거기 구멍을 왜 뚫어? 쉐드 뭐? 거기 왜 구멍을 뚫어? 물이 나오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연결하면 구멍 뚫어지지 않도록? 어? 아, 여기 뚫어져 있는데 그냥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자, 이게 구멍이 작년에 쓰던 거라 구멍이 뚫려 있는데, 자, 구멍을 뚫는 방법은 이 쉐드를 갖다 연결을 먼저 해고요. 이 쉐드 구멍에다가 드릴러를 먼저 껴봅니다. 쑥 들어가는 걸 갖다가 끼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몇 미리냐? 그러면 전 재보진 않아서 모르겠고요. 이 쉐드에다가 일단 얘를 한번 넣어봐갖고, 아,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그 드릴러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고, 자, 이렇게 쉐드를 갖다 연결한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요 방법으로다가 구멍을 뚫어주고요. 구멍을 뚫다 보면 여기에 막 찌꺼기 같은 게 막 많이 생겨요.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자, 이 연지로스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는데요. 그냥 한 개, 두 개 하면 괜찮은데 여러 개 하면은 되게 손이 아파요. 그러면은 토치나 뭐 터보라이터 그런 걸로 갖다가요. 살짝만 그냥 뜨뜻하게 해주고요. 여기다 힘을 한번 싹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미끄러져서 쑥 들어갑니다. 우! 자, 불 갖다가 너무 많이 바르면은 이제 얘가 빠지거나 물이 새거나 그러니까요. 살짝만 달궈줬다가 하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라인 밸브를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불 갖다 한번 살짝 달궈갖고 껴주면 쑥 들어가겠죠. 자, 얘는 왜 방향이 이렇지? 아, 이건 호스 연결해서 그래, 내가, 작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쉐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3mm 연지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밸브. 그 다음에, 점적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 요거 사온 거는, 다른 거랑 구조가 약간 틀린데, 대체적으로, 이제, 고추밭에 사용하는 점적 테이프 있잖아요. 얘는 점적 테이프입니다. 점적 테이프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있는 간격이 틀려요. 10cm 간격이냐, 뭐, 10몇cm 간격이냐, 20cm 간격이냐, 다 틀린데, 고추밭에 사용하는 점적 테이프는, 저는 10cm 간격을 추천을 합니다. 자, 왜 추천을 하냐면은, 이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뭐, 구멍이 막힐 수가 있어요. 막힐 수가 있는데, 만약에 20cm 간격이다. 근데, 여기가 막혔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4cm에서 나오고, 또 두 개가 막혔다 그러면, 떨어져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물이 막힌 쪽에서는 고추를 심어도 잘 물이 들어가서 안 되는 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수는 되도록이면은 두 줄로 합니다. 두 줄. 두 줄로 해서 이쪽에 막히면은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막히면 이쪽에서 나오게. 그리고 물이 나오는 간격은 10cm 간격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참고로 저는 점적 테이블을 두 줄로 깔았고요. 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이제 막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물이 나오는 구멍이 저는 위를 향하게 합니다. 위를. 위를 향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물 나오는 구멍이 밑으로 가 있습니다. 밑으로 가 있으면은 물을 주면은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다가 막 곤죽되고 막 흙탕물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게 이 구멍을 막아서 막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액비를 준다고 뭐 비료나 뭐나
그런 거를 물통에다가 녹여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비듬물 같은 거를 관수를 통해서 쫙 주면은 이게 물주는 방향이 떨어지는 방향이 밑으로 돼 있으면은 구멍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딱 꺼버리면.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그 비료 같은 게 입자 같은 게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면 구멍이 위에 뚫려 있으면 그만큼 막히지가 않습니다. 졸려 죽었어? 어? 영상 찍는데 죽을 뻔했네. 그래도 찍을 거 다 찍는 거요. 자, 이렇게 점적 테이프를 연결하는 방법은요. 안 들어? 어? 가위 어디 가져가? 아, 나 다 이거 찍어, 이거 찍어 그냥. 자, 이렇게 잘라서요. 약간 벌려주고. 자, 보면은 여기 라인벨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사산이 있습니다. 너트 같은 게 이렇게 풀어주면 앞쪽으로 나오고, 가만 잠궈주면은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바짝 밀은 상태에서 점적 테이프를 갖다가 집어 넣습니다. 자, 넣고 잠궈줍니다. 잠궈주면은 얘가 너트 같은 게 점점 나오면서 이 점적 테이프를 꽉 물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꽉 물어주게 되면은요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작년에 썼던 거고, 아까 구멍을 뚫었잖아요. 구멍을 뚫으면 찌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 연결해 한 상태에서는 얘를 다 잠궈줘야 돼요. 다 잠궈줘. 잠궈주고 점적 테이프 쪽으로 가는 거는 다 잠궈주고요. 여기 끝에 보면 여기 마무리를 한 밸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밸브를 열어주고 이제 저 모터를 한번 싹 돌려가지고요, 찌꺼기를 한번 싹 빼줍니다. 그래야 이제 점적 테이프가 거의 막히지 않으니까요. 관수 작업을 처음 했을 때는 들리려다가 구멍을 다 뚫어주고, 여기 밸브를 점적 관수 쪽으로다가 막아주고, 여기만 그냥 열어가지고 쫙 찌꺼기를 빼주고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와봐. 여기는 고추를 심는 곳이고, 저기 위쪽으로는 뭐 참외, 수박 뭐부터 해갖고 되게 많이 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연결을 하냐면은, 이리 와봐. T자가, 요거, 요런 게 T자가 있습니다. T자. T자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밑으로 25mm로 가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텃밭이 좀 조그맣다 라고 하시면은 굳이 그게 아니고, 요거 얇은 거 연질 호스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호스랑 똑같은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쉐들로만 연결을 해서 라인 밸브로다가 구역별로다가 쭉 내려가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저기 밑에 참외나 뭐 수박 같은 거 심었다, 근데 거기에는 물을 이렇게 점적으로 일자로 주는 게 아니라 돌돌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참외들도 갖다가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심은 데를. 그러면은 점적 테이프 갖다가 이렇게 둥글게 뭐 달팽이형으로다가 하려면은 이게 꺾이고 그러니까 안 좋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얘는 13mm 연질 호스, 그리고 얘는 구멍 뚫렸네, 점적 호스입니다. 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생겼는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얘도 물을 주게, 이제 물이 압력에 차면은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방식으로 물을 줄 수 있는 호스입니다. 자, 요런 걸 갖다가 연결을 해도 되고, 또 요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25mm로 길게 내려가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밭 조건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요. 그때그때 약간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대충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큼만 알아도 텃밭 관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냥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드디어 고추를 심어야 됩니다. 저, 여보, 고추 아주 그냥 올해 1등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한숨 자고 하자. 어? 낮잠 좀 자고 하자. 아니, 잘 시간이 없어. 이거 고추 심고 뭐해, 저녁인데. 졸려. 이 아줌 막 밤에 뭐 했어? 내 뒤에서 뭐한 거야, 밤에? 잤어. 어? 내 위에서 뭐한 거지? 어.
뭐? 아, 내 뒤에서 뭐한 거야? 잠 깨냐? 아, 일하자. 그런 말은 다 삭제해. 자, 아, 올해 고추를 오늘 또 이제 심어가지고 진짜 어디서도 구경 해보지 못하는 아주 멋있는 농사를 한번 또 지어보겠습니다. 여보, 빨리 고추 심자. 고추 때려 박자 그냥. 어? 어? 고추 때려 박자! 40cm 간격! 20cm 간격! 50cm 간격! 박어! 이게 뭐여? 어? 이렇게 해야지. 아우, 힘이 없어. 그렇지! 자, 고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이렇게! 그렇지.